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진드기 감염병으로 현재 두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코로나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농촌 같은 데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저 남일이 아니라서 지금, 저도 지금 장흥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른바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숨지는 사례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관련해서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실 때,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풀밭에 들어갈 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긴팔 옷꼭 챙겨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장갑을 꼭 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가족분들 중에서 군대 가 계시거나 한분 계시면은 꼭 저기 그 야외 활동하거나 작업하실 때 긴팔 옷을 꼭 입으시고 그다음에 뭐지? 장갑을 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전 충남 당진에 사는 87살 남성,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쵸? 고열 등의 증세로 입원했는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쵸? 혈소판이 감소한다. 그러면 뭐 혈액이 응고가 잘안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엿새 만인 어저께 결국 숨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나물 채취하고 텃밭 일을 하다가 이제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경북 포항에 사시는 76살 여성분도 할머님께서도 밭일을 한뒤 혈뇨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여일 만인 어저께 치료 도중 숨지셨다고 하네요. 이것도 진드기 매개 감염이었다고 하고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참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서 발병한다. 그래서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여러분,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소참 진드기라고도 하는데요. 아, 그래서 진드기의 한 종이다. 진드기의 한 종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흡혈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몸이 부풀려. 되게 혐오스럽죠, 그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도 매개한다. 아,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그죠? 저희 극동아시아, 동아시아와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서식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 제주, 서울, 경기도 등 전국적 분포가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발견됐다고 하고, 성충의 몸길이는 약 3mm이지만 피를 빨면 10mm까지 커진다. 10mm면 1cm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이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뭐냐? 아, 이거는 뭐냐면, 야, 여러분, 중화인민, 중국에서는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557명이 환자가 발생했고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이 높은 편이죠, 그죠? 야, 그다음에 2013년에는 저기 일본에서 한 여성이 SFTS로 사망을 했고, 또 2014년 2월 13일에도 두 명이 숨졌고요. 그죠? 아이고, 이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2013년 5월 16일 제주도에서. 근데 그 전에는 없었나? 옛날에는? 이상한 일이네, 그죠? 이 진드기가 옮기는 SFTS에 걸려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는 과민염 의심 사례가 더 있다고 하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70대 노인이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숨졌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더 사망률이 높아요. 한번 보니까 보세요, 한번.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모두 1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216명이 숨졌다고 하니. 아, 뭐야. 치사율이 20%가 넘는다는 얘기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야외 활동하는 분도 정말 조심합시다.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응급의학과 교수 보면요. 발열과 동반된 정신 피로감 등이 야외 활동 이후에 나타나면 특히 노인분들의 사망률이 높으니까 혹시 이러시면요. 바로 그냥, 그쵸?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지금도 한창 야외 활동,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니까
농민분들 조심하시고요, 특히. 그리고 저기 저기 군대에 계신 분들 가족이 있으면 이거 좀 저기 저 긴팔 입으시고 장갑 꼭 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시고요. 예, 그래서 농막과 풀밭에 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그죠? 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